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방법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저들을 치유하라, 너희가 저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명하시고 약속하신 그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해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5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유게너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같으면 마을 회관에 해당하는 그런 건물에서 기록 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록 영화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하니까 전쟁이 나고 그 전쟁이 끝이 나긴 했지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관한 기록 영화였습니다. 도시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고 고아들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굶주린 채 방황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담은 기록 영화를 그 유게너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농사꾼들이었는데 그분들 앞에 이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영화를 보고 돌아가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딘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들은 그저 평범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농사꾼일 뿐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을 보여주시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부부에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마음에 밟혔습니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고민하던 이 부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국에 가서 저 아이들 몇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한국보다는 좀 살게 가는 여기에서 저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토 절반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한국에 와서 아이들 8명을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 과정에서 이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이 부부가 행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기도 했고 같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같이 전쟁 난 나라 소식을 들었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보통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이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8명의 아이 고아가 도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8명을 다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한 아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그리고 남은 땅을 다 팔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지금은 홀트 아동 복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한국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 평범한 농사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 고아 1만 6천 명이 미국 땅으로 입양을 해 갔습니다.
입양해서 그 아이들이 다 잘 돼 있는지 어떤지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한 부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시던 중에 적어도 이때가 예수님이 3년 사역이 한 2년쯤 지났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남자만 헤아려서 5천명,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합하면 아마 만명 가까운 사람들이었지 않겠나 생각되는,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이때가 유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 베세다는 북쪽에 있는 순례객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모여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가 되고 벌써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이 만명 가까운 큰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인데 분명한 것은 눈앞에 있는 굶주린 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큰 군중들은 분명히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네 분이 다 이 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들을 먹이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 하는 것도 마음속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왜 이렇게 난처한 명령을 하십니까?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는 얘기가 거기 하나 들어있는데 예수님 가까이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 지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을 먹이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뭐라고 답했는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오히려 부족하겠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모인 사람의 숫자를 생각할 때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보통 남자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년에 200일 일해서 돈 벌면 괜찮은 벌입니다. 요즘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아주 잘 버는 사람 놔두고 고만고만한 수입이라도 한 4, 5천만 원은 됩니다. 그런 큰 돈이 없습니다. 빌립이 상황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돈이 없고 또 그 정도 돈이 있다고 해도 그 지역을 잘 아는 베세다 출신 빌립 입장에서 그만큼 빵을 사올 데가 없습니다. 그 시골에서 어디에 한꺼번에 4, 5천만 원째 빵을 사온단 말입니까? 그 빵을 산다고 해도 실골 트럭도 없고 마차도 없습니다.
빌립이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게 되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답한 겁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한 사람 얘기가 더 나옵니다. 안드레 얘기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빌립하고 스타일이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생각하고 분석하는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안드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먹게 하려고 지금 하는데 혹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좀 나누어 먹게 하면 요 허기는 면하지 않겠나?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흩어져서 빨리 어딘가에 가서 먹을 걸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발견한 게 어린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였습니다.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아니고 멸치 같은 조그마한 물고기입니다. 그걸 들고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열심히 찾아봐도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은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아니,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날 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라, 병든 사람을 치료하게 해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들어줘라, 외로워서 쩔쩔매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들어주라, 그걸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제껴놓고 그냥 천사를 보내시거나 우리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제자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당신이 돈 없는 걸 하나님이 모르셔서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는 내 상처만 해도 한짐이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압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학교주의를 우리가 진작 일찍부터 오늘로 정해놓았습니다. 건물이 예정대로 잘 될까? 예정대로 되면 첫 주일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에 기독교 학교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독교 학교주의를 예정대로, 첫 번째 기독교 학교주의를 오늘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을 두고 생각해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저 아이들을 키워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직원들이 순종하고 학부형들이 순종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간증을 우리 학교 상임이사인 권문영 장로님이 할 겁니다만은 산정인 중에 한 분입니다. 샘물교회에서 중고등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장로님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임기를 바꾸어서 이 교회 계속 있든지, 목사님이 떠나고 없는데 초등학교만 해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은 떠나시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니 그때는 제가, 우리가라고 말할 만큼 학교의 팀이 그때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기는 하나님 앞에 정한 거니까 그대로 지켜야 하고 중고등학교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세우겠다고 학부형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샘물교회는 이 일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샘물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샘물교회 재정 지원도 없이 그때 샘물교회가 빚이 많았습니다. 건물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샘물교회는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기독교 학교 운동을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하게 할 것을 믿는다. 샘물교회에서는 교실 몇 개만 빌려주어서 일단 중학교를 시작하기만 해달라. 그러면서 제가 부탁한 것이, 그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담임 목회를 떠나고 부목사 한 사람을 초청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부목사 초청하지 않고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겠다. 그 부목사 인건비 1년만 준비를 맡을 분을 위해서, 그때는 누가 될지 몰랐습니다. 준비를 맡을 분을 위해서 1년만 교회가 지원을 해달라. 샘물교회 당회가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샘물교회 당회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기독교 학교 운동을, 중고등학교 운동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권장로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권장로님은 초등학교를 만들 때 기획을 맡아서 참여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학부형으로서 학교를 쭉 지켜보아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권장로님 네 분이 이 학교의 실무 책임을 맡아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샘물교회가 먼저 1년 인건비 지원해주고, 그리고 우리 권장로님이 들어와서 이 사역에 책임을 맡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제가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하는 것을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한다면 이런 큰 땅 필요 없습니다. 이런 큰 땅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때문에 큰 땅이 필요했습니다. 계속 기도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큰 땅에 이런 건물을 짓고 예배드리는 것은 기독교 학교 운동에 헌신한 분들 덕을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교회와 학교가 함께 이 길을 가는데 학교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생각이 있어도, 오늘도 어쩌면 그런 분이 그대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내 아이가 이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대해서 마음으로 충분히 동의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은혜 샘물교회 사역에서 기독교 학교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뭐 선교 비전이나 지역사회를 섬기는 비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전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더군다나 입당하고 지금 두 번째 주일에 벌써 이 기독교 학교 주일을 지킨단 말이냐, 그런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축복하시는 것을 그동안 너무도 세밀히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우리에게도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홀트 부부. 하나님이 굳이 홀트 부부를 불러서셨습니다. 미국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부부를 뽑아서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쓰기로 하셨으면 하버드 출신도 있고 대도시 출신도 있고 명문 집안 출신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골 구석에 유게너라고 하는 조그만한 마을에 그 기록 영화를 통해서 마음에 도전을 받은 한 젊은 농사꾼 부부가 1만 6천 명의 고아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학교 운동은 너무도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 힘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 운동보다 더 좋은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건 홈스쿨링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 일주일 내내 끼고 있으면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기 있고 헌신된 부모들이면 기독교 학교보다 홈스쿨링을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은데, 이 홈스쿨링은 또 너무 힘이 듭니다. 아빠는 돈 벌러 나가야지요. 엄마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방법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보다는 조금 쉬운,
기독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후원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장서서 섬기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아이들인데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교회 안에 한 명, 열 명 중에 한 명 남는다는 통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자란 아이들은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교회 안에 남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샘물중고등학교뿐 아니고 더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나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꿈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